자, 오늘은 네, 수육. 수육도 먹고, 네, 곰탕도 먹으러 왔어요. 네, 여기가 지금 겉절이가 상당히 맛있는 집이고요. 네, 먼저도 와서 자주 먹는 집이긴 한데요. 네, 소주 안주로 네, 수육 안주, 수육 안주. 고맙습니다. 고추장에, 고추에. 아, 여기다 얘는 주지 말자. 지금 날씨가 오늘 상당히 더운데요. 네, 드세요. 네. 이거 차여구지 아니고 먹을 네, 이것도 이걸로 고기 같은 거 싸서 먹는 거거든요. 이게 네, 맛있어요. 맛있고 또 이 집이 이렇게 싸서 먹는 거라. 네. 너무 짜게 드시지 마세요. 조금씩 한번 넣어보세요. 간을 맞춰서 드셔야죠. 맞아요. 괜찮죠? 예, 이 집 괜찮아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입맛은 다 틀리긴 한데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여기도 네, 후추 좀 넣고요. 이거 넣어서 먹는 거. 네, 넣어서 드세요. 아, 됐어, 됐어. 넣어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하고요.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나 이거 손 안 됐으니까 밥 말아 먹으면 끝이요. 네. 간을 보고 형 손 안 됐으니까 빼놓을게. 네, 네, 드세요 형님. 아, 아직 손 안 됐어요. 네. 손 안 됐어요. 네. 아, 괜찮아요. 안돼, 제대로 주가 되죠. 2% 부족. 2% 부족하면 이것 좀 넣고. 조금씩 넣어드려. 대충 대파도 좀 살짝 넣고. 넣고 다시 한번 그럼 소금 넣으면 되죠. 제가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좀 싱겁다. 소금 넣어야 되겠다. 아니요, 소금. 조금 넣어야 되겠다. 좀 더 넣죠. 가급적이면 소금을 안 넣으려고 하는데. 원래 소주가 반면은 약이라고 그러죠. 통증 완화제지. 아, 뜨겁다. 네. 제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이 집은 겉절이가 상당히 맛있거든요. 겉절이 좀 일단 먹어봐야지 또. 맛이 변했나 안 변했나. 안 변했나. 겉절이 맛 그대로. 이 안에도요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으면 돼.
삼각대가 없어서 아름답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꼬리. 이거는 이제 소꼬리. 꼬리를 또 갖다가 이렇게 놓고 소꼬리 여기다 먹는 거예요. 이거 뺏어서 먹는 거예요. 네? 소꼬리. 뭐가 국가랑 찍혀서 겉절이 한번 담아다 주세요. 맛있다. 우리가 겉절이 이런 거 맛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해. 오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더위 조심하시고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네.